근데 저희 여기가 이제 녹이병 걸렸었잖아요. 녹이병 걸려가지고 많이 안 좋았었는데. 안 좋았었는데 네. 구가 좋아요. 네. 이 정도면 훌륭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물었는데. 네. 가물어가지고 담아도 다 작더라고요 사이즈가. 네. 근데 뭐 이 같은 경우에는 큽니다. 커요? 구가. 예. 이게 그때 그 나비향인가 그거예요? 아니 아니요. 여기는 이제 그 아리랑이랑은 종자인데 국산 종자. 아주 국산 종자. 이쁘네. 구가 이쁘죠. 네. 구가 이쁘고 제가 그 만생연파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정도면 너무 커요. 너무 커요? 크고. 네. 크면 좋긴 좋은데 딱 이 사이즈가 좋죠. 딱 그 사이즈. 저장. 저장되는 사이즈. 저장. 네. 저장하신다고요? 네. 왜요? 저장할 겁니다. 왜요? 네? 왜요? 항상 하는 거기 때문에. 아, 그게 좋잖아 지금. 아, 그럼 저장하면 더 이렇게 비싸지겠죠. 항상 저장을 하기 때문에. 아, 그래. 네. 양파가 잘 된 편이죠. 네. 이 정도 사이즈가 좋긴 좋은데 저장 양파 같은 경우는. 잘 된 거예요? 이 정도로. 그 보시더라도 큰 게 더 많잖아요. 예. 줄기는 언제 잘라요? 줄기는 지금 자르고 있어요. 아, 예, 자르고 있고 저희가 지금 건조가 완전히 다 된 상태인데 네. 지금 비가 와가지고 다른 지역 보시면은 일단 네. 대를 먼저 자르시고 뽑잖아요. 네네. 저 무안 같은 경우에는 네. 지형상 기계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일단 손으로 하기 때문에 네. 다 뽑고 나서 이제 지금 다 말랐습니다. 다 말라 있는 상태고 건조가 잘 됐어요. 네, 이 정도 잘라가지고 네, 망에 담아서 저장하면 네. 됩니다. 지금 가격이 얼마죠? 농협 시세가 네. 20kg에 14,000원. 14,000원? 네. 이런 구로 했을 때.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한 18,000원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뭐 상인분들은 18,000원 정도 사실 거예요. 아, 네. 저희가 지금 18,000원이잖아요. 네. 25,000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25,000원? 가능한 거죠? 네. 아, 가능하다고 봐야죠. 네. 작년에 비록 뭐 폐기체험을 했지만. 네. 근데 여러분들 보셨을 때 양파값이 지금 많이 비싸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지금 보면은 뭐 곡물 가격 올랐죠. 채소 가격 네. 다 올랐잖아요. 가뭄 네. 때문에. 네. 근데 또 인건비도 오르고. 인건비. 비료 때 올랐죠. 농약 때 올랐죠. 비닐 값 올랐죠. 네. 기름 값 올랐죠. 네. 모두 다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농산물 가격이.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배추김치. 세 포기 사서 배추김치 담가놓으면 한 달 드시잖아요. 네. 양파 20kg 한 방 사시면은 거의 뭐 한 달 반. 네. 네. 날마다 드신다고 해도. 네. 네. 한 달 반 정도 드시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밥 한 그릇도 5만 원씩 하는데. 진짜 만 원 하더라고요. 그러죠. 네. 100번도 5만 원씩 하는데, 요즘에는. 네. 근데 여기가 원래 무슨 문제가 있었죠? 아쿠도, 아트플랜, 루엔스를 간주처리해서, 네, 간주처리해서 저희가 종자에 간주처리해서 나왔고요. 네. 제가 초기에. 초기에 아쿠도 유엔스 아트플랜을 두 번 방제를 했습니다. 두 번 방제? 네, 두 번 방제를 했는데, 녹균병이. 녹균병이? 네. 초원성 녹균병이 초기에 엄청나게 왔죠. 네. 네, 지금 보시면은 지금 밭에 이렇게 안 뽑아지고 고사된 부분이 네. 녹균병이 온 거예요. 녹균병이 지금 녹균병 때문에, 녹균병 때문에 네. 지금 네, 성장이 멈춘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안 뽑고 이제 지금 어차피 뽑아봤자 필요가 없으니까. 네. 녹균병 걸렸었는데 초기에 저희가 아트플랜하고 루엔스 네. 아쿠도를 두 번 방제했잖아요. 네네. 그것 때문에 그런지 나중에 녹균병이 잡혔어요. 뿌리는 엄청 좋았고요. 네. 뿌리는 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저희가 처음 FMC와 함께 실험해 보자 해서 이제 실험을 한 부분이었는데 네. 녹균병이 많이 와서 네. 거의 농사 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농사 망했구나. 네. 그래서 3일 동안 제가 잠을 못 잤다 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구가 이제 이렇게 구대비가 생기고 나서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제 잠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나가시는 이제 네. 어르신 분들이 네. 뭘 썼냐, 어떤 약을 썼냐 하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FMC에서 생산한 네. 네. 루엔스 아쿠도 아트플랜 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얘기 안 하시는데. 네. 아, 저 같은 경우는 다 공연을 하거든요. 한번 만져보세요, 팀장님. 엄청 단단합니다, 양파가. 그러네? 네. 엄청 단단하고. 생각만 봤다. 틀리네. 이게. 네, 틀리죠. 네. 와, 짱짱하네. 진짜. 이게 진짜 단단해야 저장이 잘 되거든요. 아.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윗부분을 눌러봅니다. 아, 위를? 위가 단단하지 않으면 저장이 안 돼요. 아. 네. 와, 저장 잘 되겠다. 진짜. 그 정도로 저희가 지금 꽉꽉 속이 찼고요. 네. 지금 여기가 지금 줄기지 않습니까? 네네. 줄기를 꽉 막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아. 네. 그러면 저희가 대를 자르고 저장을 하더라도 네. 냉이 네. 양파 안으로 안 들어가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양파 내년 4월까지 저장됩니다. 내년 4월까지 한다고요? 네. 저장 될 것 같아요. 아, 될 것 같다고? 네, 느낌상. 엄청 좋아요, 지금. 네.
근데 올해는 빨리 파는 게 낫지 않아요? 어, 빨리 파야죠. 네. 올해 같은 경우가 있으면 안 되니까. 네. 밖에서 무서운 말씀을 전하셔가지고. 네. 여러분들도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게 처음 써봤잖아요. 네네. FMC 제품을. 네. 처음 써보고, 처음 이렇게 나왔는데, 네. 양파 이렇게 수확을 하게 됐는데, 내년에 또 다 써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 네. 저희가 초기부터 계속 써가지고 품이 좋은 양파를 생산해야 돼. 네, 다행이다. 잘 되셔가지고. 이게 딱 몸소 체험이 딱 됩니다. 양파 지으실 시간 있으세요? 아, 있죠, 당연히. 양파 농사는 제가 당연히. 조금만 있으면 이제 TV로 위해서.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거 아닙니다. 아니요. 제가 농사가 번업이기 때문에. 이제 양파 농사꾼은 양파를 먹고 산다고. 양파를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치, 네. 장윤정. 아, 장윤정 도장깨기. 네. 아, 뭐 강우 안 해도 여러분 다 보셨겠죠. 아, 네. 장윤정 도장깨기. 네, 장윤정의 도장깨기. 올해 양파. 네. 대박이네. 잘 됐습니다. 아, 잘 됐고. 여기 수확량은 얼마인지 안 나오죠? 아직 아직까지 안 나왔죠. 아직 안 나왔는데 제가 뭐 평당 뭐 원래 만생 양파 같은 경우는 평당 두 방 거의 안 봐요, 저희가. 네, 한 방 반이나 그렇게 보면은 이거냐면 저희가 최장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가 너무 크게 되면 그만큼 지장세가 떨어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한만 방 정도 보거든요. 한만 방? 네. 한만 방은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한만 방 정도, 예. 네. 만약에 누군병을 초기에 이제 잡았더라면 수확량은 더 많았겠죠. 네. FMC 프로그램 해보시니까. 네. 믿을만 하신가요? 아, 믿을만 합니다. 아, 믿을만 네. 하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입재가.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입재가? 네. 오. 입재 같은 경우에 좀 저희가 사용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네. 네. 왜냐면 저희가 그 기계를 메고 또 네. 뿌려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입재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봤을 때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어, 아쿠도 네. 하고 아트플랜 입재 들어가요. 그렇죠. 아. 네, 아쿠도 하고 아트플랜 입재가 어머니께 이제 제가 이제 선물로 네, 아트플랜과 아쿠도 입재를 뿌려드렸어요. 입재빨이 그냥 받더라고요. 네. 입재 사용하시기도 편하시죠? 그냥 네. 그냥. 그리고 제가 한번 방지할 때 그 저희 고추에 살충제 방지하잖아요. 살충제 방지할 때 그때 한번 섞어서 루인스랑 아트플랜과 저 아쿠도 한번 살포를 했습니다. 네. 어, 그래도 괜찮으셨나 봐요. 그 사용하신 거 보니까 고추에도. 아, 엄청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양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늘부터 자르거든요. 지금 네네. 무안 지역에 가뭄인데 네, 비도 조금 왔어요. 네, 찌끔찌끔 네, 왔어요. 근데 이게 뭐 지금 황토라 네. 땅이 엄청 지릇지릇한데 네. 저희가 이거 이제 자르고 나서 한 20일, 25일 전후로는 다 저장이 되지 않을까. 아, 저장? 네. 싶어요. 그리고 이제 뭐 다 수확하고 나서는 저희가 수확량이 얼마 됐는지 확인할 수 있죠. 아, 그때 네. 한번 좀 봐야겠다. 네. 녹병 걸렸는데 이걸 이겨내고 키우면은 네. 진짜 꽃다발 만드세요 또? 네. 아, 이렇게 좋습니다. 아, 진짜 좋겠다. 그거 딱 보시더라도 딱 저장할 수 있는 크기, 딱 저장 크기. 네, 오래 갈 수 있는 크기. 근데 너무 큰 것도 아니고, 너무 작은 것도 아니고, 다 인구가 좋아요. 네. 축하드립니다. 좋습니다. 네. 빛나는 양파를 선사합니다. 네. 역시 양파. 농수로 양파입니다. 네. 네. 농수로는 FMC와 함께 합니다. 제가 그 강주 대리점에 이게 알로 몇 개 보냈거든요. 보시라고 그때 막 뽑아서 네. 아~ 네. 언제 보냈어요? 진작 보냈습니다. 이 시계도 왜 말이 없어? 갖다 먹었나? 실에서 좋죠. 네. 빨리 파세요 그냥. 내가 지금 그 녹병 걸린 밭인데 이렇게 수확이 나온다. 잘 된 겁니다 진짜. 저도 어릴 때부터 양파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양파 농사를 안 지면 이상해요. 면접 피해가 심하더라도 이 정도면 네, 진짜 성공했다고 봅니다. 역시 아, 이거 FMC 냄새가 나네. 아, 아, 딱 보면 알거든요, 저희가. FMC 냄새가 나네요. 아, 좋은 거죠? 좋은 거죠. 네. 좋잖아요. 인상은 완전. 아, 좋아요. 역시 아쿠도. 아, 역시 아쿠도네요. 네.